자, 점수 나왔고요. 평균이 더 높은 팀이 실내 취침, 낮은 팀이 야외 취침입니다. 먼저 상수팀 점수부터 말씀드릴게요. 상수팀 1위는 라비 같은데? 라비씨입니다. 오! 라비씨입니다. 오! 야, 너 명예 회복했어. 너 저번에 꼴등했잖아. 아, 내가 꼴등했나? 아. 라비한테 치다니. 아. 그래도 스마트하다니까는. 와, 몇 점인데요? 아. 몇 점이길래 드시지? 44점입니다. 와! 희망이 있다! 야, 희망이 있다! 야, 와, 44점 1등이래요! 50점 만점이야? 아니요, 100점 만점이고요. 야, 이 똥멍청이들아! 똥멍청이들아! 생각을 하고 살리! 와. 36점, 32점입니다. 그래서 평균은 37이고요. 야, 30점대 아니래! 나가자. 진짜? 김종민 씨. 예. 본인 점수 어떻게 생각하세요? 15점 맞았을 것 같습니다. 김종민 씨. 60점 맞았어. 우와, 미쳤나? 우와, 미쳤나? 미쳤나? 우와, 미쳤나? 60점, 야, 나 미쳤나? 남이. 60점, 야, 공부하는 나 미쳤나? 남이. 얘 천재네. 야, 그거. 뭐야? 오, 이상이야. 우와, 미쳤나? 대박. 그 청천 트랙은. 우와. 됐다. 플레 뭐야 이거? 플레저 2? 플레저? 응. 지도, 맵, 펜. 60점 맞았습니다. 우와, 미쳤나? 됐다. 와, 대박. 엔조라씨 92점으로 평균 76점. 영어팀이 실내 취침 확장입니다.